무대에 설 시간입니다. 연서야, 제자리로 가서 앉아있어야지.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자리로. 어머니가 어디 계시죠? 예, 제 딸입니다. 작은 무대지만 연서에게 가수로서의 아빠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빠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내 딸 연서. 연서의 응원이 있기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할 겁니다. 연서에게는 고단했을 하루. 잘 시간을 놓쳐서 그런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빠 직접 불러줘 볼까? 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끔 아빠 혼자로서 육아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워봅니다. 누가 가지? 엄마, 아빠 강아지. 아빠 강아지 그러면 돼. 누구 강아지? 누구 딸? 엄마, 아빠 딸. 세상에서 연서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저뿐이니까요. 제게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서의 소풍날. 직접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요. 제가 한 단에 이거 몇 단을 써야 되는 거야? 제가 요리에는 조금 아주 조금 약하거든요. 한 번도 안 싸보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싸보진 않았어요. 오늘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먹어만 봤어요.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 이거 어렵죠. 뒷까? 안 돼. 어, 이거 풀어내라. 예. 풀어. 아시네요. 됐어, 됐어, 됐어. 여기만 이렇게 하면 돼. 형, 빨리 풀어줘야 돼. 이미 늦었죠? 아빠, 그래도 좀 잘 뒤집었지 않았니? 그치? 오, 됐네. 대박. 약불로 하셨나 보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제대로 해놓은 건가? 자, 이게 지금 밥이요. 밥이 식었나요? 집밥을 쌀 수 있는 밥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너 이제 소풍 못 가는 거 원래 찬밥을 해야 돼요? 아니, 저 따뜻하게 해서 간도 하고. 아빠한테 말하자. 저 벌써 옆구리 터질 것 같은데. 김밥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먹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어우, 정말 크네요. 제가 먹는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것 같은데. 모양이 뭐 중요한가요? 맛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먹어봐. 연서가 맛도 말이 없는 표정이. 이유도 있었네요. 유치원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소풍은 도시락만 챙겨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김밥에 대한 평을 못 들었네요. 가방에서 도시락 꺼낼 거야. 먹을 거예요 지금. 아빠가 혹시나 연서가 아빠가 싼 김밥을 부끄러워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말이죠. 잘생겨. 오, 예쁜데요? 밤새 연습해서 모양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100번 싸셨나 봐요. 이번에는 맛도 좋아야 할 텐데요. 아빠가 만들었으면 맛있어요. 알밖에 없어요. 성공했어요. 저는 요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녹이면 장두서 씨, 그리고 힐링 가수 녹색지대 조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집에 오면 그냥 제 귀 좀 조용히 쉬게 해주고 싶은데 아내한테. 라디오 방송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특히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기 때문인지 여성 청취자분들에게 나름 인기가 많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남편분도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내분은 그래. 또 대화 나누고 싶, 남편을 기다려서 얘기 나누고 싶잖아요. 자, 노래는 어떤 노래? 그때 기분을 회상하시라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아, 좋아요. 예.